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페의 5도어 하이 3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7년 11월에 등록해 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2만 킬로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부 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이 차량 저공해 3종 등록으로 각종 감면 혜택 또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5.7위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쪽 볼게요. 네,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6.87로 네, 9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네, 계기판 주행거리 22,21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 하이패스 있고요. 위쪽에는 네,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아늑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시고 다음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룸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니쿠페의 5도어 하이 3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부 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